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다섯 번째 황해를 시작합니다. 불교 수행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심 자제만년 큰 스님께서 깊은 산매 속에서 직접 본 원결 이야기. 전생의 원한을 금생의 수가 되어 갚은 원결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 귀신의 세계에서 원결이 사례를 들려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원결에 대한 사례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오늘 그 사례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를 갔느냐? 70을 갓 넘긴 시골 할머니가 눈물 콧물이 범벅인 채 흘러간 노래를 연속해서 불러댑니다. 낡아빠진 흰 고무신 한짝으로 노인정의 사랑방 바닥을 치면서 울부짖듯 부르는 곡조에 둥그렇게 둘러앉은 마을 노인들이 손뼉으로 장단을 맞추며 울고 웃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20일 춘분절의 아랫마을 회관에 노인정에 모인 노인들이 노래하고 장기절랑을 하는 시간에 본 장면입니다. 마침 내게 특별 법문을 해줄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설법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 덕분에 할머니의 노래가락을 듣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화경에 빠져 토해내는 가사와 한 맺힌 서름이 묻어나오는 곡조에 숙연해진 것입니다. 마침 옆에 앉아 시중을 들어주던 이장님이 귓속말로 할머니의 애절한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순박해 보이는 전형적인 시골 언학내상이었지만 30대 중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짝이른 외기러기가 됐다고 합니다. 소싸움을 즐기던 남편은 자신이 기르던 숲소가 불로 들이받아 배가 터져 죽고 말았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딸이 하나, 간질병을 앓고 있는 딸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어린 다섯 남매를 어찌어찌 길러내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낸 장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 몸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가진 것은 밭 서너마지기 뿐이라 봄에는 산에 올라가 나물이나 약초를 캐고 농사철에는 품을 팔아 자녀들을 공부시킨 소설 같은 인생살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문을 자물쇠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애들과 한방에서 수절했다는 한 맺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뿐인 아드님마저 서울로 직장 얻어나가고 혼자 집 지키고 살기를 십수년. 가끔 마을에서 단체 관광을 떠나거나 한자리에 모여 놀 때마다 자기의 애창곡이 돼버린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로 갔느냐를 부르면서 남편이 죽었을 당시에 신었던 고무신 한짝을 들고 땅을 치며 통곡하듯 노래하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감동을 받은 나는 절에 돌아오자마자 산매에 들어 그 할머니의 전생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남편을 죽인 소는 지금부터 사생전에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약한 심보를 가진 주인을 만나 임금도 못 받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번 생에는 소로 태어났고 사생전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할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생의 인연이 되어 소와 주인으로 다시 만났고 전생의 원한이 맺혔던 할머니의 남편에게 기어이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원결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번 생에 원수를 갚지 못하면 죽어서 원결 귀신으로 빙의하여 갚거나 혹은 그 다음 생에 독사와 같은 짐승이 되어 갚거나 사람으로 만나면 살인을 하는 등 몇 생이 되더라도 기어이 갚고야 맙니다. 그래서 원결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앓은 따님은 전생에 부모님께 크게 불효하고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과보였습니다. 간지를 앓고 있는 다른 따님은 염불 공부하는 큰 스님의 수행을 되돌아 크게 유혹하고 방해한 죄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을 죽인 소는 지금 중지옥에 떨어져 업보를 받고 있으며 남편은 아직도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원이 되어 할머니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생 추적은 지장보살님께 여쭤서 확인을 거친 내용입니다. 이 불쌍한 할머니는 그날 이후 우리 절에 가끔 나오십니다. 종종 나무를 캐가지고 오시는 할머니를 불교에 귀인시켜서 요즘도 연불 법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열과 연불 그리고 효도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권하시는 제일의 덕목입니다. 이 할머니의 전생은 욕계 와늘이었습니다.
오하늘이라면 아래쪽 천상이지만 이런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받아온 사람은 천명에 한 명이 채 안 될 정도입니다. 오하늘에만 태어난다 해도 인간 세상의 국회의원, 장관 팔자와 바꿀 수 없는 수승한 복락과 묘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비록 오하늘에 태어났더라도 이곳도 역시 윤회를 못 벗어난 윤회 안의 세계이기 때문에 복이 닿으면 인간 이하의 세계로 떨어져 납니다. 나는 이런 인형법을 알기 때문에 이 설법을 드는 분들은 최소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이나 천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경우와 같이 하늘에서 복이 닿아여 인간 세상에 떨어진 사람들도 인연을 잘못 만나면 한평생 큰 고통을 겪으며 사는군요. 무엇보다 할아버지처럼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해서 원교를 지으면 절대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귀중한 법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금생의 불과를 증하신 광명만더 좌제만현 두 분 큰 스님께서 깊은 산매 속에서 보신 것을 기록한 21세기 붓바의 메시지와 법문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은 죽음 이후의 세계, 귀신의 세계, 영혼의 실체, 해탈의 세계, 부처님의 실존 등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한 여러 세계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